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키치비치 네일 아트를 준비한 뾰테 교육이사 차지은이고요. 이제 이렇게 날이 더워졌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아트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바다 느낌 나는 키치비치 네일을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팁에다가 밀크라떼를 원코트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스텔 컬러랑 사용할 때도 너무너무 좋고 지금처럼 비비드 파스텔 컬러랑 사용하실 때도 너무 좋아요. 바탕 컬러로 많이 사용하는 밀크라떼 컬러입니다. 원코트 도포하고 정화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요두 아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L02번 스노우볼, CL11번 딤그레이 두 가지 컬러를 팔레트에 믹싱을 해볼게요. 거의 비율은 요 정도 한 8대2, 9대1 정도? 요렇게. 스노우볼 양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해요. 아까 딘그레이를 좀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래서 딘그레이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탕에 깔아줬던 밀크라떼를 살짝 섞어줄게요. 자, 얘를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물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너무 진한 느낌보다 살짝 뭔가 씌어져 있는 듯한 느낌? 뭔가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좋아서 얘를 섞어줘요. 섞어서 약간 완전히 다 가려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 쿠앤쿠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글리터가 좀 빽빽하게 올라가면 안 이쁘겠죠? 그러니까 조금 소량만 돋보일 수 있도록 양 조절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 컬러랑 믹싱을 하시면은 쿠앤크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시럽 컬러랑 섞으시면은 대리석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시럽 컬러랑 파스텔 컬러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믹싱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경화할게요. 지금 아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글리터가 믹싱이 된 것도 있지만 좀 또렷하게 블랙 컬러가 보여요. 저는 살짝 이렇게 타원 느낌으로 좀 길쭉한 동그라미 도트를 찍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컬러는 스탠다드 블랙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세척할 젤 스타터를 디펜디스에 일단 덜어놓고 사용할 브러쉬는요, 미들 라이너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야 얇은 도트, 두꺼운 도트 마음대로 찍어줄 수가 있거든요. 뭐 도트봉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브러쉬로 도트 찍는 걸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리터, 검은색 글리터 위에다가 똑같이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좀 원하는 위치에다가 콩콩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점들도 같이 찍어주셔야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거의 사이드 쪽으로만 좀 포인트를 주거든요. 가운데 부분에는 안 줘요. 이렇게 사이드로 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만 도트를 찍어주고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 컬러는 이렇게 키치 블루, 키치 민트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내장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앞머리를 만들어 줍니다. 밑에 키치 민트.
여기서 컬러를 좀 밀어가지고 닿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밑에 부분은 최대한 소량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장 브러쉬를 이용해서 덜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용한 컬러를 하나 더 덜어서 자, 살짝 묻혀가지고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 경계 부분을 풀어줄 거거든요. 브러쉬로 톡톡톡톡 위아래로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경계를 풀어주세요. 여기서는 그라데이션이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는 아니라서 그냥 통통통 해서 경계 부분을 살짝만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는 저는 오즈탑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오즈탑으로 살짝 덜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모래고 여기가 바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얘도 왔다 갔다 해주면서 얘가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그래서 오즈탑으로 여기 부분을 톡톡톡 쳐가지고 여기도 경계를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림 빌더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얘는 슬림 빌더 젤이라고 해서 묽은 클리어 젤이에요. 묽은 클리어 젤이라서 아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나는 얇게 오버레이를 하고 싶어 고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자, 묽은 클리어 젤을 발라준 이유는요. 파도가 치면서 이런 하얀 거품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하얀 거품들을 마블을 해줄 건데요. 이때 저는 스탠다드 화이트랑 젤 스타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 슬림 빌더 젤을 발라놨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젤 스타터를 믹싱한 화이트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슥 퍼지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묻혀서 더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경계 부분을 한 번 더 톡톡톡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슬림 빌더를 깔고 했잖아요. 오즈탑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슬림 빌더가 없으시면 오즈탑을 쓰시면 되고 오즈탑이 없으시면 슬림 빌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블이 표현이 돼요. 약간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치 크레용은 매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실키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 탑까지 바르면 끝!